개천절을 맞아 LA 총영사관 관저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비롯해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휘발유 가격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에게 5천만 달러의 배상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넘어 유입된 불법 이민자가 5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한국의 개천절인데요. 어제 저녁 LA 총영사관저에서 개천절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기념식에는 한국전 참전용사와 한국과 우호관계를 맺는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 등이 강조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LA 총영사관저에 특별한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4357주년 개천절 행사가 거행되면서 동맹국 관계자들을 비롯한 2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초청된 겁니다. 지금은 고령이 된 한국전 참전용사들도 LA 총영사관저를 찾았습니다. 김영환 총영사는 참전용사들과 두 손을 맞잡으며 그들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개천절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대한민국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한민국을 잘 나타내줄 수 있게 또 10월 풍요와 또 여러 가지 번영의 상징이기 때문에 10월이 하여튼 한국적인 것,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노래 또 한국적인 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미양국의 국가재창으로 시작된 이날 기념식에서 김영환 총영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강일한 민주평통 부의장은 우리 모두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부의장으로서 꼭 한국이 또다시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사가 4357년인데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통일을 해서 정말로 북쪽과 남쪽이 합쳐서 이 개천절을 다 같이 정말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천절 기념식에 참석한 지역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LA시에서는 2지구 폴 크레코리언, 10지구 헤더트, 12지구 전리 시의원이 참석했고 조지 첸 토렌스 시장,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 권한대행, 태미 김 얼바인 시의원이 기념식 자리를 빛냈습니다. The birth of our nation, our motherland. I want to wish everybody happy Founders Day from Los Angeles to Korea. And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teach and we continue this tradition because it's just an important story. LA시 치안 관계자들도 이날 기념식에서 한인 커뮤니티와의 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Where we come from, what our culture is, and what our heritage is. And an event like this, especially in Los Angeles, I think it's the largest Korean population outside of Seoul, Korea. Such a great event to remind us of who we are and what our history is. The National Day of the Republic of Korea. I'm very honored to be celebrating here with the members of the Consulate General and the rest of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Olympic Division. 기념식 중간에는 형형색색의 한복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무대였는데 동맹국 관계자들은 물론 한인 커뮤니티 방문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 LA 총영사관은 참석자 모두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국경일 기념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휘발유 가격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에게 5천만 달러의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7월에 합의된 배상금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휘발유 가격 담합 소송에서 합의된 5천만 달러의 환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015년 2월 20일부터 2015년 11월 10일 사이 휘발유를 구매한 사람들로 사실상 주내 모든 차량 소유 운전자들이 해당됩니다. 법무부가 제공하는 링크에 접속하면 간단한 신상 명세와 운전면허증 번호, 거주 지역을 확인한 후 신청 번호와 함께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고전적인 환급 방식 외에도 젤르나 벤모, 페이팔 등을 이용한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이번 환급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에너지 관련 기업체들이 가격 담합 소송에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네덜란드 석유 거래업체 비톨은 앞서 2015년 캘리포니아 토렌스 소재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사고 당시 1천만 갤런 이상의 휘발유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2020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주 법무부는 주 전체 휘발유의 10%를 공급하는 정유공장 사고 당시 이들 기업들이 1억 5천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지난 7월 기업과 주정부와의 합의가 체결된 것이 이번 환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합의 조건 중에는 기업들이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 배상이 현재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휘발유 가격 담합과 관련해 타주 구매 고객들에게까지 배상하는 내용의 독점 금지법 소송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 캐나다 국경을 넘어 유입된 불법 이민자가 5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미 전역의 불법 이민자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불법 이민자들이 북부 국경을 넘어서도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24년 들어 북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는 지난 17년간 유입된 인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몬트주 스완튼 구역의 국경 순찰대는 이번 주 이 지역에서 200마일이 넘는 메인주와 세인트로렌스 강 사이의 국경을 포함한 지역에서 97개국에서 온 19,000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부 국경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북부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인구가 치솟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000명, 2023년에는 약 7,000명을 기록하다가 올 들어서 19,000명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체포됐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50배가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는 남부 국경에서 시행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망명 제한 규제가 북부 국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정책은 남부 국경을 통한 망명 신청 접근을 차단하고 하루 불법 이민자가 평균 1,50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제한책입니다. 하지만 북부 국경 순찰대는 남부 국경에서 적용되는 해당 행정명령을 북부 국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북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 가족 단위 이민자들은 풀려나고 혼자 국경을 넘으려 한 이민자들은 심판을 위해 구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버몬트주 스완튼의 주민들은 개인 주택 마당이나 현관과 같은 개인 사유지에 불법 이민자들이 지나가거나 주택 내부를 기웃거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부 국경은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 등 장애물이 많지 않으며 국경 순찰대가 드넓은 지역을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지난 7월 LA 한인타운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한준희 씨 사건의 공식 사인이
사고사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한 군의 사망 유형을 사고사로 분류하고 주요 사인을 허혈성 뇌졸중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검시국 측은 기저 동맥 혈전증, 오른쪽 척추 동맥 외상, 스쿠터 충돌, 다발성 뇌 연골증 등을 사인으로 명시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1시 55분쯤 타운에서 친구들과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과 후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갔지만 이틀 후인 25일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김 씨가 쓰러지기 5일 전인 18일 오후 4시 30분쯤 칠가와 세라노 인근 길거리에서 한 흑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뜻으로 만약 증거 확보 실패로 내린 결론이라면 유가족 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정부 본부를 공습했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전합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선 밤낮 없이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현지 시각 3일 베이루트에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헤즈볼라가 홍보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날도 이스라엘 군은 베이루트 시내 아파트를 공습했는데 레바논 당국은 9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레바논 국경 지대에도 추가로 병력을 투입하며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20여 개 마을에 소개령을 내리며 북쪽으로 대피하라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개시 이후 처음으로 레바논 정부군 전사자도 나왔습니다. 레바논 군은 레바논 남부 두 개 지역에서 각각 한 명의 자국군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적십자사는 숨진 군인 중 한 명이 부상자들을 후송하던 적십자사를 호위하고 있었다며 폭격으로 의료진 4명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밤새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유와 브렌트유의 가격이 5%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사흘 새 오름폭은 7~8%에 이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게 유가를 자극했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면 그 대상이 이란의 석유 수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석유 시설마저 공격받으면 공급량이 그만큼 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격 규모에 따라 하루 30만 배럴에서 최대 150만 배럴까지 영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ooking at where the prices will go, definitely it depends on where the destruction would be and how much oil is going to be taken off the market. 그나마 석유 수출국 기구와 그 우호 국가들의 모임인 OPEC 플러스의 생산 여력이 더 이상의 가격 상승을 막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중동에서의 불안은 금융시장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불안감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했고 채권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는 주요 통화와 비교한 가치가 상승하면서 역외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원 이상 올라 1달러에 1,330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에 대한 실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대선을 앞두고 물가에 신경을 써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태풍 크라톤이 어제 타이완 남서부에 상륙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에 적재된 화물 운송 컨테이너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마치 낙엽처럼 나뉜 겁니다. 슈퍼마켓의 유리창도 통째로 뜯겨져 나가 내부가 아수라장입니다. 강갑 태풍 그라톤이 어제 타이완 서남부 가오슝시에 상륙했습니다. 아, 회전! 1966년 태풍 엘시 이후 처음으로 인구 밀집 지역인 타이완 서남부를 강타한 겁니다. 최대 시속 140km의 강풍으로 곳곳에서 전선이 훼손됐고 10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타이완 전역에서 학교와 직장이 문을 닫았고 국내선 항공기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긴급 대피에 나선 주민도 만 명에 달합니다. 타이완 당국은 남성 한 명이 숨지는 등 현재까지 두 명이 사망하고 2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18호 태풍 그라톤은 상륙 나흘 전부터 많게는 1500mm에 가까운 비를 뿌렸습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북상하면서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겁니다. 일단 타이완을 벗어나면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남가주 지역 백화점을 돌며 기프트카드 수천 장을 훔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친오 경찰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 250여 개 백화점을 돌며 기프트카드 9,500여 장을 훔친 범인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프트카드들은 타겟과 홈디포, 룰루레몬, 그리고 이베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이외에 노트북과 차량 키, 핸드폰, 그리고 중국 여권 등 용의자가 훔친 물건이 압수 조치됐습니다. 체포된 엘몬테 출신 용의자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때 포장이 어설프거나 카드 뒷면에 핀 스티커가 제거된 경우 사기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퀸즈의 한 제과점에서 총기 강도를 하려다 실패한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KBTV 최시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대형 총기를 소지한 채 퀸즈의 한 제과점을 강도하려다 실패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9월 23일 저녁 8시경 95-20 자메이카 에비뉴에 있는 가게에서 무장한 채로 강도를 시도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제과점에 들어서서 소총을 꺼내 들고 직원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과점 직원은 뒷문을 통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용의자는 97번가 남쪽으로 걸어가 어두운색 SUV를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NYPD에 따르면 용의자는 밝은 피부색의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며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두 개의 어두운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고 파란색 반다나, 회색 티셔츠, 어두운색 반바지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후방 카메라 작동 결합으로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이버 트럭 후방 카메라의 이미지가 지연 표시되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2초 내에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고 길게는 6초에서 8초 동안 화면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런 현상이 부팅 명령을 받기 전에 셧다운 절차를 마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이 된 사이버 트럭은 2만 7천 대 이상으로 미국 내 사이버 트럭 거의 전부에 해당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6월에도 사이버 트럭의 앞 유리창 와이퍼와 짐칸 트럭 부품 결함을 이유로 사이버 트럭 2만 2천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의 사건 사고 소식을 최우경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렸습니다.
지난 2일 쓰레기 풍선 150여 개를 띄워보낸 지 이틀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풍향고려시 풍선이 경기 북부와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인천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0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두 척을 납포하고 28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포된 어선에선 다량의 어획물이 확인됐는데 해경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